이나 그런 것도 연봉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그런 거는 비밀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런 거를 물어보시는 건 예의가 아닙니다. 예. 몰라서 물어보실 수도 있겠지만, 예, 궁금하시다고 해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 점은 이렇게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트위치에서 방송하기 전에는 아프리카에서 했었는데, 사실 제가 그때는 일주일에 한 번, 두번 이렇게 방송을 했기 때문에. 아, 뭐라 그러, 예, 뭐라 그러나, 이거.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예. 월급은 원래 없어요. 기본적으로 월급은 없습니다. 방송은 제가 그냥 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헝그리에 우승하고 나서, 그, 주펜더가 아프리카 BJ 리그라는 어떤, 저 뭐지, 대회를 오픈을 했단 말이야. 근데, 그거 참가 조건이 방송을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거나 앞으로 열심히 할 의향이 있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그거 신청하려고 방송을 했어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BJ 리그 참가하려고. 그래서 방송을 했는데, 그래서 참가한 BJ 리그에서 준우승을 하고, 이제는 말할 수 있죠. 예, 솔직히 그래서 방송 시작했습니다. 방송할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아, 나쁜 건 아니잖아. 나쁜 건 아니잖아요. 아니, 그래서 솔직하게 썼죠. 이래 이래 해서 이래저래 한데, 방송을 이번에 시작하고 싶다. 근데 혹시 참가 가능하냐? 이렇게 신청서에 썼는데, 아, 이렇게 해주시더라고. 상금이 목적이었더냐? 굳이 얘기하면 상금이 목적이라기보단, 그냥 약간, 상금도 상금이지만, 그, 뭐라 그래야 되지? 대회에 참가하고 싶은 약간, 그런 거? 헝그리 앱에서 첫 출전했는데, 운 좋게 우승을 하고 나서, 이런저런 대회에 관심을 갖고 많이 찔러보기 시작했어요. 예. 그니까 돈을 받아야지. 야, 내가 돈 벌어야지가 아니라 그냥 대회가 있다. 이걸 나가고 싶다. 약간 요런 느낌. 유명세도 아니고요. 그냥 입신. 아하! 루키 소울 84네. 아이디 보니까 나랑 동갑이요. 아, 감사합니다. 아, 구독 고마워요. 아, 고맙습니다. 모두 없애라. 그래서 수심 직업은 스트리머가 맞는 건가요? 어이, 뭐야? 내 거. 저흑형을 아재가 춤추는 걸로 바꾸면 안 돼요. 안 돼요. 이걸 냈다가 그롬 소용돌이 나오면 킬각 아니죠? 구독할 때 나오는 노래 좀 알려줘요, 수심형. 이거 노래가 있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하스 스트리머 중에 철수님 방송이 제일 재밌어요. 아이, 감사합니다. 좀 과분하지만, 또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뭐, 사양하지 않을게요. 제게 제일 재밌다니, 고맙습니다. 과연? 야, 이거 진짜 좋은 거 나오면 어떡하려고 그랬냐? 오, 흑기사. 요건 교환해줘야겠다. 어차피 죽으니까. 얘한테 교환 안 되는 요걸로 이거. 인형 의식을 싹 걸어버리면. 솔직히 재밌다기보다는 뭔가 정감 가서 계속 보게 됨. 그러니까 빨리 새끼일주 얘기. 새끼일주라면 좀 뭐하고. 그 새끼일주 얘기는 할수 있는데
새끼일주는 아니에요. 제가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딱 눈높이에 맞추는 거지. 제가 조금 반말을 해서 미리 사과를 드리면 니들 눈높이에 맞췄기 때문에 내가 그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아 일단 죄송합니다. 아 니들이라 그래서 너무너무 죄송한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가 이게 복제나 인형의식이라는 걸 알겠죠. 일단 사과드립니다. 에. 어? 이거 개도나면 살아나는데? 과연? 6코스트? 이런 건 어떨까? 이런 건 어떨까? 오? 오? 아, 똥 부는 칼이요? 이거는 나이살 쓰면 안 돼요. 왜냐면 어차피 난투가 걸 주기 때문에 이렇게 써서 이렇게 해놓고요. 아깝지만 교환해주고 요걸 내는 게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똥 묻은 칼 계속 올라갑니다. 갑자기 정 확 떨어짐요. 왜 떨어져? 난투 썼죠? 정이 왜 떨어져? 어? 저 새 살았네? 이거 잘못하면 그롬 감독관이 죽을 수도 있거든? 야 리노 쓰자 때리고 한데 앨리스 스타시커 죽은 불기둥을 하면 오 이걸? 잠깐만 이러면 불기둥 쓰고 아 무기 이거 어떡하지? 안되네 준비됐어. 어차피 얘 죽잖아 얘한테 맞고 아 이게 이렇게 나가면 안되죠 자 자꾸 올라갑니다 똥 묻은 칼 그걸 안잡아? 아 얘도 리노잭슨 있었어 괜찮아. 때리고 이거 잡을 수 있다. 맞춤형 가보십니다. 연구 잡고요. 이렇게 쓰고 얘를 잡아준 다음에 거대 화염 전체를 딱. 자, 똥 묻은 칼 기가 막히죠. 벌써 공격력 5가 됐어요. TC. 그렇지 이건 TC가 TC로 뭘 뺏어오느냐 당연히 박서붐이죠 불안하래 아이 오 드로우 좋아 난투를 한 장 썼는데 이거 리노 덱이면 난투가 없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잡고 아 공격 또 올라가고요 본체 한 방 시계 아까 리노를 썼기 때문에 난투 없단 얘기죠 어 마격 쓰나요? 강타 이거 차음은 먼저 싹 쓰고요 무기 깨면서 들어오 보고요.
7장 11자 어차피 탈진까지는 안 갈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쓰고요. 내고 여기까지 내면 갑자기 피우를 냈죠? 피의 울음소리를 쓰는 마법사. 아, 피울법사. 이러면 요거 내고 드로우 하나 보고요. 아, 드로우 탈진을 아니야. 어차피 탈진은 안 간다. 갑자기 막 장난 아니죠? 요거 봐라. 싹 쓰고 본체를 얼려 놓습니다. 이겼다. 아하, MC 체인지 뽕탈리 드디어 성공하셨네요. 아, 고맙습니다. 구독 감사해요. 아, 구독 고맙습니다. 드디어 구독을 해주셨네요. 사랑합니다. 자, 이러면 몇이야? 7, 8, 9, 18 끝났다. 이기 발생. 끝났다. 우와, 똥 묻은 칼 공격력 9짜리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게 슈퍼 랜덤 법사입니다. 다시는 이 덱이 쓰레기니 뭐니 10티어니 뭐 똥덱이니 이런 말 하시면 안됩니다.